자, 다 체크가 됐고요. 잠시만요. 근데 확률상 충분히 가능하지. 저 정도 안 나오는 거는. 자, 이번 맵은 슬라임이네요. 슬라임이고 보스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고 보스를 적당히 잡을 수 있는 루트도 있고 이거는 맵이 좀 상점은 어때? 상점은 상점은 좀 아쉽네요, 위치가. 어쨌든 지금 무난하게 본인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맵이 뜬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상은 카드 보상과 100골드 그리고 250골드가 있는데 250골드는 근데 상점이 가깝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운영할지가 관건이네요. 자, 승자 해석 시간. 자, 시작됐습니다. 먼저 게임을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 강화 이벤트가 떴고요. 선수도 볼륨을 좀 맞추고 이건 또 음악을 안 키고 있네요. 선수들은 뭐야? 아이 또 터졌어 또. 아니 이번에 또 사라졌습니다. 뭔가 초고속 낙마? 아니 왜 이래? 자 이제 3분 다시 지금 아직 시간 뭐야? 한 번 더 떨어졌어 왜? 아니 1대1이 된다 갑자기? 디코가 문제라고? 왓? 아니 아 일단은 뭐 지금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지금 일단 할게요. 이제부터 튕기면 그냥 탈락 처리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병불 오 이 유물 이름이 뭐였죠? 부채 한번 더 발동시켜주는 친구가 나왔는데 판금 케이블 다들 근데 지금 빨간맛 상대로 빨간 맛을 만나는 시드라서 지금 피세이브가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뚜시다시 선수 지금 개투가 맞았죠? 그래도 지금 아직 낙오한 사람 없습니다. 빨간 맛 상대로 지금 3번만 지금 부들부들 거리고 있고 하지만 가방을 먼저 들고 있는 상태라서 디펙트에게 가방은 진짜 엄청나게 좋은 유물이거든요. 나중 갈수록 일단 휴식을 찍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12층, 11층, 8층, 8층 거의 속도 차이는 아직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지만 지금 슬라임을 잡을 수 있는 덱을 갖춰야 되는데 저 카라크 선수는 어둠 공생? 가방은 거르고 카드 딱 맞추게 하고 있는 신나 선수. 여기는 음악이 안 나와요. 동물학한테 지금 뽑히고 있죠? 자, 지금 뭔가 동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이쪽은 지금 모래시계 초반에 모래시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슬벤전트한테 뚜두게 맞는 각이고 이쪽도 보스런을 갔네요. 이번 유저는 첫 번째로 슬라임에 도착한 카라크 선수. 루트가 선수들이 많이 달라서 이러면은 지금 어둠 30%, 지금 40% 까겠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중시장 한 번만 나오면 끝나는데. 알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번이 지금 유물 밸류는 압도적이네요. 올라리? 이중시험만 나오면은 이거 여긴 끝이고. 자, 1번마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 수입기가 떴는데 일단은 저열 코스트를 4번만은 아 3번만 4번만 지금 슬벤전스한테 어? 쉽지 않아요 지금. 3번만 마지막 그래도 가는 길은 봐줘야지. 아, 안 갔네요. 이러면 안 갔죠. 뭐야? 3번만 갔어. 아, 지금 1번만, 2번만은 이제 1층클 하고. 않아요 지금 3번마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병료를 과감하게 사는 모습. 지금 도갈시 들어가지고 좀만 있으면은 디펙트는 강화되면은 엄청나게 밸류가 높아지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갈이 굉장히 좋은데 물론 이제 뭐 시코리타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병료?
어? 근데 이게 전격화 있으면은 분열이 좀 꼬여도 추정기를 그냥 안 쓰고 27 한 번만 이거 슬라임은 깼네요 이러면은. 슬라임은 깼기 때문에 세 명의 선수는 일단은 지금 여기도 선택받은 자한테 좀 불안불안하죠? 다시 시작. 투입기 유물 선택이 다르네요. 지금 저혈을 선택한 두 선수와 투입기 선택한 3번 지금 24층 24층 똑같아요. 지금 1번만 2번만 근데 지금 개노답한테 갈 것 같죠? 병력 빠졌고 일단은 여기는 다 정말 재수없게 부상만 잡히기 시작하면은 지금 당장도 죽을 수 있거든요. 와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당장은. 부부부부 상상상상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 잡는데 성공. 근데 2번 마가 일단 27층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고요. 무음 플레이. 이분은 음악을 틀어달라고 얘기해야겠네. 야블린즈 만났죠? 아 지금 3번만은 새한테 신나게 얻어봤고 아 맞은 다음에 가시 먹기. 대장 사소합니다. 사소합니다. 어차피 총 받은 딜량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뱀식물. 자, 뚜시다 똑같이 병력 사는 모습. 죽기 싫다 이거죠. 정전기 방전 강화. 아, 이 2층 보스 잡기가 합하기
합하기는 있는데 냉장 플러스 두 개. 오. 2번은 벌써 대기 좀 많이 완성이 됐네요. 약간 순환이 잘 되게 되게 만들어졌어요. 3번은 갔는데요. 아, 병력 있군요. 병료로 겨우 살았고. 아, 근데 이번만은 지금 병료 두 개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소주가 나온다면, 아, 판도라? 아, 오, 세 장을 세 장을 선택했네요. 자, 먼저 3층으로 올라간 2번 마. 1번만은 이게 보스죠. 밀집 포션까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번만은 워낙에 구체 슬롯이 단단해가지고 전격화까지. 무난하게 잡겠네요. 보스는 38층, 33층, 25층. 아, 일단은 지금 뚜시타시 선수 여기가 지금 가끔씩 뜨는 이상한 화면. 15딜. 아슬아슬하구나. 자, 2층 클. 두 선수가 3층까지 진출한 상황. 지금 병료가 두 개나 있는 2번 마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리해요. 게다가 지금 유물까지 9유물 대 11유물. 여기가 지금 먼저 진행하고 있긴 한데 2번만은 근데
상태. 어, 여기서 와, 이거는 타격 숫자로 때리나? 와, 이게 타격 숫자 때리네요. 어, 축전기 플러스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교체 발동덱으로 쓸 건가요? 일단 안 가져갑니다, 축전기. 와, 지금 후에 너무 아픈데요? 후에 너무 아파요. 와, 병류가 이거에 빠졌네. 후에 너무 아프게 맞아서. 지금 후회를 못 지우고 있는 건 되게 아쉽네요. 세 장으로 후회를 지울 수 있었는데 아마 후회가 있다는 걸 깜빡했나봐요. 그게 아니면 안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자, 뱀녀. 아, 이거 병녀 한 번 더 빠졌습니다. 200년 빠졌어요, 지금. 이러면은 지금 병녀 없죠? 42층. 어! 이게 지금 덱 컨셉이 완전 그 전기 피카츄 덱이라서 방어가 너무 부족해요. 와, 미라의 손. 와! 아니 지금 상자에서 저주가 너무 많은데요? 규칙 준수까지 좆됐어요 이거. 이 느낌을 잊지 마라. 아, 이거 3번만은 진짜 거의 갈랑말랑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 진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아. 아, 사망. 굴복, 더럽혀짐. 이러면 이제 1번마와 2번마의 대결인데. 38층과 47층. 승수 자체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 2번마의 덱 상태가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가지고 수비가 안 돼요. 지금 수비 플랜 어떻게든 이 구체를 채운 다음에 냉기를 채워야 되는데 스페트는 결국에 냉기거든요. 아, 이거는 제네코 빨아야죠. 아, 근데 지금 덱을 아 거의 다 올라와가지고 와, 이거를 뇌신으로 잡어? 혼돈이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도 이거 지금 아 어차피 심장은 안 돼요 이거. 하,
이게 지금 룰에 제가 추가는 안 했어요. 심장, 무조건 심장 넣어. 룰에 추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 이게 수비가 안 되는 덱이라서 그냥 무난하게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맞으면서 이게 번개 해 가지고 전타 한 방에 주기. 아, 낭만의 피카츄 컷. 아, 이러면은 만약에 50층을 카라크 선수가 클리어하면은 승리. 죽으면은 점수로 비교로 들어가는데, 어, 지금 근데 어, 이 콰투 선수가 유물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카라크 선수가 3층을 못 깨면은 어, 점수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불보를 피하는 덱이 3층을 깰 수 있나? 아니라고 보거든요. 3층 보스들이 일단 핑핑이가 포함된 거기다 파워색까지 있어버리면은 어설픈 파워덱은 디펙트 바로 커지기 때문에 아들내미 키우고 있네요. 아, 근데 지금 구체 슬롯이 많아가지고 이게 빌드업만 성공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슬롯이 워낙 많아요. 이게 한 바퀴 어떻게든 돌리기만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소비까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두 바퀴만 돌아가면은 신이 되거든요? 대개 한 두 바퀴 돌아갈 때까지만 버티기만 한다면은 신이 돼요, 신이. 한 세 바퀴 돌아가면은 그냥 자동사냥 되는 거고요. 연막탄 두 개. 미라의 손. 아, 이거 지금 어차피 본인이 불보 포기했으면은 미라의 손이죠. 휴식 찍고 어, 제거. 뱀 누나. 하지만 연마탄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이건 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튀어야지 이건. 여기는 보상 한번 볼 법도 한데.
이러면 이제 클리어에 올인을 한 거거든요? 상공 지금. 핑핑이하고 두 번째 보스까지 잡아야 층이 넘어갈걸요? 동층이면 점수라서. 아 근데 이게 지금 아 이게 상공지는 뽀록대기군요. 아까 있던 카드들이 다 있는게 아니라 이거 상공지능이 안 띄워주면은 상공지능 상공지능 이거 상공지능이 빨리 띄워줘야 되거든요. 맞아 죽기 전에 피가 계속 까이고 있어요. 아, 축전기, 축전기 좋네요. 축축 반복 다 좋고. 이러면 소비만 뜨면은, 신이 되게 일보 직전인데, 아 근데 다음 턴 어어어 다음 턴 아무것도 못하는게 좀 아 어차피 240딜이면은 잡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 51층이네? 아 이게 층수 올라가는구나. 어, 이러면은 웃음! 아니 층수 이기면은 무조건 이김. 동층수여야 이제 방금 죽었군요.